KT 올레 TV에 출연하셨고 TVN 대구 방송에 또 출연하셨고 INN TV 그리고 우리 하태찬 씨입니다. 가수 하태찬 씨인데 제목이 노래 제목이 어하 둥둥 내 사랑아. 어하 둥둥 내 사랑아. 줄임말로 세 글자로 어둥아입니다. 어둥아. 굉장히 노래가 괜찮아요. 좋아요. 지금 한창 이렇게 TV 불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목이 어하 둥둥 내 사랑아. 뭐라고요? 아, 까지. 가수 이름은 하태찬. 누구? 그렇지. 우리 형입니다. 진짜 우리 친형이요. 나하고 얼굴은 이렇게 안 닮았는데, 진짜 우리 친형입니다. 우리 친형. 예? 이태백이 접니다. 아씨, 그 이름을 그 물어보면 어떡하냐. 자, 지금부터 우리 저 가수 하태찬 씨를 소개합니다. 박수와 함성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아, 오늘 단풍놀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요. 그죠? 아, 저 덕분에 저도 공연 왔다가 굉장히 좋은 공연을 하고 갑니다. 예, 가수 하태찬입니다. 어둥아. 맞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첫 곡으로 어둥아 저 노래 일단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예, 인터넷 풍마다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시죠? 예, 특별히 초청을 받았습니다. 자, 어둥아 잘 들어주시고 같이 부르시면 더 좋겠습니다. 자, 어하 둥둥 내 사랑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
감사합니다. 앨범, 예. 아하, 동동 내 사랑이었습니다. 예, 노래 괜찮죠? 예. TV에 나오면 하대천에 가서 어둠이 나면, 저 예상세분, 오빠야네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그럼 여기 대구에서 오신 분들, 대구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. 예, 대구에서 오신 분들입니다. 저 막걸리 저도. 예, 고생수, 아무도 안 계시네. 예, 알겠습니다. 다음 곡은, 보리고개 아시죠? 예,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멋지게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아시는 분 같이 하세요! 서울에서 대구에서 한 3시간 반 거리를 달려왔습니다. 근데 한국 드라마가 맞겠죠? 그래서 물 좀 먹어도 올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오늘 노래 잘하죠? 박수 한번 주세요. 예, 고맙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저 아니 피부 나한테 줘야죠. 이 누나 홍보도 주시고 기름 넣을 거야. 네, 알겠습니다. 야, 감사합니다. 박수 네. 우리 저 누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전생에 저하고 인터뷰 좀 있었습니다. 두 곡하고 이제 원래 가기로 했는데 앵콜곡으로 한 곡 더 들어봅시다. 세 번은 불러야 될 거 아니야. 우리 저 가수 하태찬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앵콜곡으로 한 곡 더 들어갑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자, 신나는 곡 한번 주세요. 자, 신나는 곡 한번 주세요.
사랑이 먹길래 사랑이 먹길래 소리 없이 나를 애태우나 바람만 보아도 스며들듯한 그 모습이 나를 좋아 당신이 먹길래 몹시 더뜨는겨울아 얼룩이는 맘이 너무나 싫어 외로워서 나 정말 싫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, 이건 안 돼요. 그러니까 또 돈이 또 가야 됩니다. 예, 오늘은 즐거운 내당산 당품 많이 공유하시고 가정의 모든 행복도 기대시고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어둠아 하태찬이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하태찬 어둠아 어하둥둥내 사랑 아까 증언이가 그만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네요 우리 저 가수 하태찬 씨께 박수 한번 주세요 어떻게 저 어둥아 어하둥둥내 사랑아 떨 것 같아요 떨 것 같아요 떨 것 같은 사람아 박수 한번 주세요 진성 씨도 무명 가수 시절에는 똑같았습니다. 처음부터 이렇게 잘 뜨는 가수가 없었어요.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진성 씨도 이렇게 많이 떴으니까 우리 가수 하태찬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저 중앙무대 나오거든 우리 저 내장산 단풍축제 때 봤던 그분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셨죠? 네. 자 그러면 제가 약속대로